안녕하세요. 널 티저입니다. 요즘에 제가 K-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들, 먹방 영상을 많이 봐요. 언들을 처음 한국에서 써봤을 때 완전 신세계였어요. 캐나다는 추운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쓰는지 모르겠는 거 있죠. 보통 캐나다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히터를 많이 쓰는데 피부에서 수증기가 쫙 빠지는 기분이죠. 먹방은 한국의 아주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니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흥미롭고요. 그런데 외국 친구들도 언덜 먹방에 대해 알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언더를 글쎄 번역기가 떨려보니까요. 그냥 언더이라고 나오네요. 사전은 그나마 조금 낫네요. Korean Heating Floor System 이라는 하는 걸 보면요. 그렇지만 이걸로도 뭔가 부족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해가 가장 빠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An ondol is a heating system invented in Korea. It involves heating something, such as rocks or water, under the floor to warm up a room.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털을 달구는 방식은 전통 방식이고 요즘에는 방 바닥에 뜨거운 온수 펌프를 돌리는 식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해주면 좋겠죠. 먹방,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직역을 하면 food room이나 food eating broadcast일 텐데요. food room은 전혀 말도 안 되고요. food eating broadcast은 말은 되는데 뭔가 어색하네요. 먹방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A mukbang is when someone eats a large amount of food and broadcasts it online for other people to watch and interact with. 요즘에는 서양 유튜버들도 먹방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서양에는 먹방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먹방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니까요.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저만의 먹방을 하러 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이.